네, 1962년도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7년도에 외계인이 들어온 것 같다는 음모론을 제기해 주셨는데 외계인이 57년도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을까요? 아니면 좀 있다 갔을까요? 아니면 좀... 나갔다 바로 다시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뭘 잘 가르쳐놓고 후임을 양성해놓고 갔을까요? 갔을까요? 네, 뭐 알 수가 없지만 네, 외계인이 만든 것으로 유력한 57과 62, 오늘 또 그 다른 시리얼 넘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딜러 셀렉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름도 외계인이 만든 것 같아. 이름? 스트라로캐스터. 얼마나 멋있어. 네. 약간 교신 언어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딜러 셀렉트가 각 나라의 공식 딜러들이 스펙을 요청해서 이제 팬더 본사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달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사실 빈티지한 스펙과 옛날 거 그대로 복각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우리나라 이제 유저들이 좀 유독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사장님이 마음 먹고 정말 그때 그 스펙 그대로 짜는데 대신 연주감 하나만 조금 편하게 가져 해서 네 그걸 했었죠. 그 오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V 소프트 V를 했었죠. 원래 V인데 지금 이거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60년대 오벌 C 쉐입네 그냥 그대로 쓰고 예, 그대로 있고요. 쓰고 있으니까 네. 이건 지금 진짜 더 더 예, 오리지널 완전히 유기와 예. 완전 같은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리얼 넘버는 R94716이고요.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6위를 했었던 두 가지 모델들을 보면은 피스타레드 헤비렐릭이 있었고 예. 일반 소프트 렐릭이 있었는데 그 피스타레드 헤비렐릭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할인적인 가격이 557만 5천원 그리고 일반 렐릭이 512만 4천원이었는데 이게 일반 렐릭 가격 똑같아요. 512만 4천원. 그래서 시리얼 넘버 기존 게 R95119였고 이번 게 9476 94716이니까 네. 요거 시리얼 한번 기억하셨다 더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한 줄평 어떻게 나왔냐 선생님이 일반 랠릭에는 이렇게 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주셨고요 헤비 랠릭에는 갑자기 게리무어가 듣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죠. 네, 헤비 랠릭은 이렇게 늘고 싶다라고 타겟팅하기에는 조금 너무 랠릭이라 네. 아 좀 더러웠나요? 네, 좀 더 네. 예. 소프트 랠릭 쪽으로 이렇게 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전통문화보건사 576이 해서 둘 다 10, 10 이렇게 나왔네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던 62였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 역시 62의 다른 시리얼 넘버고 스펙 똑같아요. 한번 쭉 훑어볼게요. 98.5cm 전장에 43플러스 1mm 두께 76mm 12플랫 뒷둘레 투피스 엘더 니트로 락커 피니쉬 그리고 플랫은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CM 4개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본넛의 너트 너비가 41.91mm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9mm 두께로 아주 두툼하게 올라가 있고요. 이거 잘했어요. 네, 지판 곡률은 7.25인치 브라운관 지판 곡률이죠. 그리고 스케일은 648mm 21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네, 핸드와이어 6063 스트랩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원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라 역시 하프톤은 여러분들 알아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바로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무게를 제가 무게 안 썼네. 안 썼네. 것보다. 쓰면 되죠. 네, 찍는 거죠 무게는. 네. 자, 저는 3.31 썼습니다. 3.1. 전 4.5. 4.5. 아까랑 비슷하게 쓰셨군요. 네, 일단 질러봅니다. 뭐, 모르겠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331, 345 맞을 것 같은데? 맞췄다. 아 맞췄다. 아깝다. 344. 344. 네, 맞췄다. 네 이렇게 10g 차이로 오랜만에 344. 로즈도 좀 더 무겁네요. 뭐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나네요. 이야 이거 좋네요. 네, 이 한 번 살짝 겉에 익혀낸 두툼한 소리. 어쨌든간에 다 좋네요.
해프턴. 어이구 진짜 걸려라. 나 좋네. 어이 해프턴만 되게 그래. 어 볼륨 좀 줄이고 플레이를 끄고. 외계인이다 이거. 아, 아 네. 외계인. 어떻게 이렇게 사운드? 이렇게 크리스피하죠? 이렇게 그 크랙합 씹는 소리. 네. 자체 컴프. 자 이렇게 만들기 힘들 텐데 이거. 자. 네, 레드락스가 들어갑니다. 저희 지금까지 크런치박스였는데 크런치박스 이제 레드락스로 바꿨습니다. 레드락스가 좀 더 바디가 크네요. 네. 예, 좀 그 우리 크런치 박스는 조금 좀 쫄쫄한데. 네. 마사지가 많네. 아, 시원합니다. 좋다. 네, 좋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좋은 걸 뭐 좋다 그러지 뭐.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레드락스가 훨씬 더 독하네요, 얘가. 네. 레드락스가 매콤합니다. 야, 사운드가. 반주가 막 지멋대로 멈춰 가지고. 아, 좋네요. 멋있네요. 네. 요새 막 반주에 섹션이 생겨 가지고. 근데 섹션이 아래 본 반주들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가지고 막 멈춰요, 지가. 그러네요. 안 나오죠? 새 기능. 네. 자꾸 익혀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운드를 네, 쭉 모니터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 로즈우드에서 오는 좀 더 그 두텁고 내용이 많은 네, 그 양이 조금 많은 사람들이 먹기 좋은 그런 메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로즈우드가. 네 야, 로즈우드 94716 시리얼 넘버 모델이었습니다. 시청 전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 전주평은 마침 576이 모델이었네요. 2283화에 57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모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기타 치는 찬이님. 네. 기타 치는 찬이 그리웠던 팬더 소리가 나네요. 나이는 20대 초반이지만 저는 이런 팬더의 옛날 소리가 좋습니다. 너무 너무 옛날 소리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나이에 비해서.
네, 한조평 원피스 이렇게 주셨는데 원피스를 저기 삼행시로 주셨어요. 운 띄워주시죠. 원 원조 팬더 할아버지가 피 피땀 흘려 만든 스 스고이 한 소리. 네, 찬이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드리겠습니다. 그거 외계인이 자꾸 메이플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로즈우드를 우긴 거겠죠. 아, 네, 하여튼 인간 못 써. 이 로즈우드 이거 난 싫었다가 요즘 좋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외계인과 인간의 콜라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외계인과 지구인의 콜라보. 네, 외계인과 지구인의 콜라보. 저는 아무래도 5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지구의 어떤 척박한 네. 기타 사운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 5년 동안 머물다 갔다는 게 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구 대표 있잖아요. 네. 외계인은 그냥 휙 가리켜주고 가는데 지구 대표를 잡으려고 깁슨이 막 떠다니게갖고 잡은 게 레스폴이던데. 아, 네네네. 레스폴은 지구인인데 외계인 같아? 아, 그렇군요. 지금 큐베이스 같은 것도 솔직히 레스폴이 만든 거 아닌가요? 네. 그 트랙 녹음기를 레스폴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큐베이스도 트랙 녹음기잖아요. 하드디스크로 하는 네. 트랙 녹음기라고 보면 되니까 원조의 원조의 원조급도 되겠죠.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외계인설이 계속해서 돌고 네.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주평은 지구 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지구의 척박한 사운드를 개발해주기에 5년 동안 머물다간 외계인의 노고를 치하하며 네. 네, 5, 7, 6, 2 다른 치리얼 한번 시리즈 오늘 이렇게 해봤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이거 좋다. 뭐 점수 이거 주지 말죠 뭐. 자꾸 줘. 네, 뭐 그래도 뭐 일단 드려야죠. 네. 의미 없는 건 알고 있지만. 10.0, 9.5. 네. 거의 뭐 헌정 네. 점수 같은 거니까. 네. 역시 지구인은 역시 로즈우드를 좋아해요. 이 지구인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다른 시리얼 넘버의 또 6, 2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계인이 갔어. 외계인이 갔어요. 외계인이 가고 나서 남은 사람들끼리 막 만들다 보니까 막 재즈 마스터나 만들고 막 제규어 같은 거나 만들고 그랬죠. 네. 다음 시간에는 맥펜 플레이어 제규어 포페로 모델 재료도 모자라 이제 남은 애들끼리 만들다 보니까 나무도 없어 이제 나무도 없어. 네, 다음에는 재즈 마스터 포페로 네. 이렇게 순서대로 네 지금 외계인 특집에서 외계인이 떠나고 나서 남은 한 남은 지구인 시리즈 특집으로 재교 재즈 마스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